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선한 목자 교회에서 우리 위지엠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이렇게 예수동행 운동이 한국 교회 안에 잘 널리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 본질이 뭐냐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동행 운동이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진정한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섬겨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최근에 제가 읽은 조남주 작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썼던 조남주 작가가 서영동 이야기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주인공인 유정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이제 S전자에 다니고 있고요.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주 성공한 그런 분이죠. 그런데 건너편에 이제 아버지가 건너편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비교적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이렇게 경비원으로 섬기시게 되다 보니까 잘 적응을 이렇게 못하셨어요. 거기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썩은 과일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왜 그랬냐 이야기하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폭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이 무척 상해 계시다가 갈등이 생겨서 결국에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소설을 읽는 내내 좀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구나.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2018년에 경비원 한 분께서 아파트 입구에 술에 취한 이렇게 그 주민을 도와주다가 100여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했다가 이렇게 커튼봉으로 이렇게 맞는 일도 일어났고요. 2021년 작년에는 갑질로 인해서 자살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조남주 작가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소설을 쓰는 내내 무척 어렵고 괴롭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조남주 작가님이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다를까요? 제가 오늘 나누었던 소설과 신문 기사에 나온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었을까요?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교회가 한 몸이고 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유정이 자신의 아파트 36층에서 멀리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었는데 너희들의 그렇게 사는 모습이 내가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요.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따르라. 그 삶의 방식을 채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화내고 또 남의 것을 몰래 훔치고 또 남을 해치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라톤을 했습니다. 마라톤 동호회에 들어가서 매일 뛰고요. 두 달에 한 번씩은 뭐 하프 마라톤이나 풀타임 코스를 막 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라톤 하는 분들 얼굴 보면 얼굴이 되게 활기차고 아주 몸이 날렵합니다. 모이면 주로 달리기 얘기만 계속해요. 뛰는 이야기만 계속을 합니다. 그들이 모습이 되게 저도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아주 최고점을 찍던 때여서 저도 그들처럼 이렇게 되게 멋진 몸을 좀 가지고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달려봤어요. 조금 몇 번 뛰어보고 했는데 무거운 몸에 달리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매일 달릴 생각은 없었어요. 아, 저분들처럼 나도 매일 달려야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 걸 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혈관 질환의 병을 얻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건강해졌고요. 저는 오히려 건강을 좀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기쁨, 평안, 흔들림 없는 그 마음 이런 거 막 배우고 싶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부럽다. 예수님의 모습이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적용할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원하는 분들이요. 지금도 저희 예수동행일기 앱에 한 달에 1,500명씩 가입을 합니다. 매달 가입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사람은요, 5%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하고 배워야 됩니다. 작은 습관이나 행동도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성공도 못할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바보같이 살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명예도 얻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녀들 교육을 위해 학원을 알아보는 것만도 못합니다. 매일 주식을 보는 그런 관심만도 못해요. 또 아파트 한 채를 위해서 알아보고 하는 것만큼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참 특별했어요. 예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늘 참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막 불어넣어 주셨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해케 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셨어요. 빈들에 찾아온 5,000명을 먹이셨어요. 선한 말로 계속 은혜를 막 흘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도 놀라웠어요. 첫 설교를 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30년이 돼서야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메시아이신데 낮아지셨어요. 낮은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용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늘 예수님을 기도하고 바라보고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어떤 때는 하루 늘 예수님과 가까이 계셨죠.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서두르지도 않으셨어요.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데도요,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옷 한 벌 걸치고 또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성전세를 낼 돈도 없으셨지만
성전에서 재물에 정신 팔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먼저 시간을 쓰셨어요. 나를 위해 먼저 쓰신 게 아니었어요. 악한 것에는 관심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사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죠. 그런데 이 삶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쉽다고 얘기를 하세요. 쉽다. 우리는 어렵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쉽대요. 오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이거를 다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것을 배울 것이다. 교회 안에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지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누리는 은혜, 또 좋은 커뮤니티, 좋은 속회 모임도 갖고 싶어해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고 또 좋은 메시지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말씀, 기도 이런 거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과 동행은 아 듣기는 참 좋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멍에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사실 짐을 진다는 일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짐을 지면 오히려 예수님과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이 더 무겁고 혼자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삶도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짐입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직장의 상사들, 또 가정에서의 해결해야 될 아주 어려운 문제들,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많습니다. 치명적인 말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처들 오래 남죠. 작은 멍에라도 우리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요, 너무나 지옥 같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요. 뭐 내적 치유하고 상처 치유하고 어린아이 마음 치유하고 다 치유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 이 멍에만 좀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 어려움만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늘 어디인가 그래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그 무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무거운 짐을 다시 메라고 하세요. 왜 예수님은 자기 멍에, 나의 멍에를 같이 지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안에 그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이렇게 멜 때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당시의 멍에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멍에는요, 혼자 매는 게 아니라 소나 낙이 두 마리가 같이 매는 게 그때 당시에 멍에였어요. 멍에는 꼭 두 마리가 메어야 되는 게 멍에입니다. 혼자 멍에를 매는 방식이 아니에요. 둘이 멍에를 매는 방식이에요. 나 혼자서 그 짐의 무게를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같이 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짐과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짐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매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연결시키고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위대한 초대가 있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과 친밀히 살아가자 하는 거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같이 걷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몸소 당하지 않은 고통이 없으셨어요. 외로움, 분노, 비난, 고통, 비참함, 가난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다 이미 당하셨고, 내가 그 고난을, 너희의 짐을 내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날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함께 아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길은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눈먼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에 손댄 여인의 그 혈루병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오라 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 같이 먹고 마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을 그 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던 그 두 제자, 낙심한 마음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를 뜨겁게 해주셨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이 길에 신비한 치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죠, 신비. 미국의 흑인 여성 중에 마야 안젤루라는 그런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소설이 참 유명해요. 이렇게 자서전적 소설인데요. 세 장의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라는 그런 자서전적 소설을 썼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소설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여인이 2022년에 올해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5센트 동전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1924년생인데요. 그분의 이 소설에 보면 그분이 어릴 때 8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짐짝처럼 할머니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8살 때 성폭력을 당하고요. 16살에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합니다. 마약도 했고요. 창녀로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여인의 삶은 끝난 거예요. 그의 고통은요,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녀를 지탱해 준 게 있었는데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특별히 할머니의 신앙이 그녀에게 굉장히 지탱이 되는 힘이 됐어요. 할머니는요, 고통과 근심, 그 당시에 흑인들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묵묵히 주님께 맡기면서 걸어가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신앙을 이 마야 안젤루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되셨습니다. 작가이자 시인이고 배우로 감독으로 또 흑인 운동가로 모든 곳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인들을 용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더 유명해졌어요. 그에게는 삶의 고난이 있었고 무게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멍에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그게 아주 큰 힘이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니까요, 크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좀 많이 저도 비추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선한목자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집사로 섬기다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렇게 10년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13년 2월의 일기였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미안함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무엇이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간다는 말이 무모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어쨌든 여러 어려움들을 견디고 인내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 안에 제 삶의 무게가 막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가장으로서 또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는 주님이 아, 왜 더 풍성하게 채우지 않으실까?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러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고 걸어갈 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삶으로 배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과 연결되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멜 때 그 치유와 회복이 우리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신비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에 좀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28절 2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는 방식, 눈에 보이는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내 안에 온전히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내게 배우라. 그것은 너희에게 쉽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연결되어 살아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자.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다. 이 멍에를 통하여 나와 연결되는 것이다. 주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멍에를 맬 때 치유와 회복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버지 우리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주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